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썸네일 감인데? 장난 아닌데 애들 색깔이? 이거보다 퀄리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아더 위에가 있어요? 더 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오우 씨 미쳤다. 파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요즘에 조금 핫하죠 부츠류들. 크레스티드 개코 이외에도 약간 조금 핫한 부츠류 개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가골 개코. 가골 개코를 전문적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보그 랩타일이라는 곳인데 원래 여기 옛날에는 샵이었어요. 샵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번식에만 좀 몰두하고 싶다라고 이제 좀 하셔서 이제 완전히 브리더 샵으로 전향을 한 곳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인터뷰 코너를 조금 다르게 한번 꾸며봤어요.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질문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꾸며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아 그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보그 랩타일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브리더샵이라서 그런지 가정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그레타이라고 가골 개코를 전문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일단은 뭐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야 입구부터 장난 아니네 여기. 기본적인 걸로 보여드리면은 저렴하지만 화이트 베이스 화이트 가골 개코라고. 아 화이트. 네 노멀인데 이런 네. 백고일 친구도 인기가 요즘 많고요. 백고일 개코요. 아 백, 그러니까 백고일 노멀인데 네. 베이스 색이 화이트여서 백고일 개코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어요. 아 근데 들어오자마자 인사 한마디 하고 바로 시작이세요. 노바쿠는 노바쿠 바로바로 보여드려야죠. 아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네. 네. 아, 와 이쪽에 학연장으로 엄청 깔끔하게 DP가 되네요. 요즘 손님들이 화이트 개코, 그러니까 화이트 베이스를 많이 찾더라고요. 백골 개코.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화이트여서 많이 찾더라고요. 가격대가 얼마나 되길래 저렴하다고 하는 거죠? 베이비는 최소가가 저는 25만 원부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네요. 비싼 거는 또 많이 비싸긴 하죠. 아 그래요? 얘는 최저가. 아 이제 지금 나온 게 최저가. 네 최저가. 아, 가정집이길래 좀 놀랐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개체들이. 와 여기도 성체만 100마리 넘게 있어요. 아 성체만 100마리가 넘어요? 아 120마리? 130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와 성체만 130마리요? 네. 순수 가고일만? 네. 와 살아있네요. 이 친구도 노멀 친구. 아 얘가 노멀이에요? 네 이 친구도 노멀이에요. 둘 다 노멀인데 한 명은 약간 어두운 베이스. 아, 이렇게 네. 노멀 친구들도 색감이 좀 달라요 베이스에 따라서. 이게 둘 다 노멀인데 그냥 베이스 컬러 기준으로 이렇게 네, 달라, 네 색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골 개코가 베이스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이 친구처럼 화이트 베이스, 이 친구처럼 브라운 베이스, 레드 베이스, 오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똑같은 노멀이어도 베이스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다른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네. 대중적으로 스트라이프나 블라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네, 네, 네. 모프는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패턴 무늬로 지금 모프가 정해지네요. 그렇죠 패턴이랑 색감. 아 거의 크레랑 비슷한 게 개념이네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래는 예. 아젠틱이랑 릴리 예 맞죠 맞죠 맞죠. 그거 얘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아 아직까지는 네. 이제 유전적인 모프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아 와 이게 전부 다 성체들인가요 지금 여기? 네 여기 전부 다 성체예요. 와 여기뿐만은 여기도 다 성체예요. 아 이쪽 렉도 전부 다 성체예요. 네 여기 큰 렉만. 잠깐 근데 저 방은 뭐가 있네요 또? 저 방은 차와 개코예요. 방은 많이는 없어요. 화이트 카라 차와 개코. 와 화이트 카라 성체네요. 네 성체 아직 야. 살아나고 있어서. 야 화이트 카라 성체가 되니까 이런 색감이 나오네요. 화이트 카라도 크면서 녹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완전 화이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가격은 완전 화이트가 훨씬 더 비싸요. 와일드한 느낌이 강하네요 색감이. 그렇죠 아무래도 차화도 아직 모프가 없기 때문에. 차화 개코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번식 한번 이번에 처음 도전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야, 색감 진짜 오묘하네요. 그렇죠. 얘도 베이스가 레드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베이스는 레드 베이스는 곰팡이 칼라 같은 느낌. 그렇죠. 죄송합니다. 잠시 개들이 방 이런 노멀 친구 애들도 있어요. 차와이코는 솔직히 아직까지 키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좀 매니악한 생물이긴 한데 네. 색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진짜 괜찮은데 이게 항상 이제 붉은색 계열, 갈색 계열 뭐 이런 애들 보다가 지금 이 쑥색? 곰팡이 왔습니다 곰팡이. 뭔가 좀 신박한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차와이코 매력? 있다면 뭐 색감이 아마 제일 특이하죠. 다른 개코에서 나올 수 없는 색감이어서 하고 가장 메리트 있는 건 이제 슈퍼푸드만으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전부 다 슈퍼푸드만 네. 전부 다 그쵸. 그런 애들만 있네. 네. 차원은 성체까지 도달하는데 똑같이 2년 잡으셔야 돼요. 2년. 크레보다는 좀 더 커야 돼요. 훨씬 더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골격 자체가 크레보다 확실히 길고 크긴 크네요. 확실히 많이.
확실히 커요. 네, 새끼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달라요. 아, 크레트랑 막 점프를 잘 안 해서. 아, 점프를 잘 안 해요. 네. 아, 그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손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네요. 저 크레트 네. 근데 사무실 빡쳐요. 이 친구도 똑같은 노멀인데 보시면 레드 스팟이 들어가 있어요. 오, 야, 레드 스팟 되게 이쁘다. 네. 어이, 왠지 그 좀비. 맞아, 초록색에다가 레드가 네. 들어가 있어요. 아,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 뭔가 색깔이 좀 화려해가 나옵니다. 보였던 것은 스트라이프고 이 친구는 이제 레티큘레이트. 보시면 스트라이프 같고 점박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이제 레티큘레이트거든요. 아, 레티큘레이트. 네. 이 친구도 보시면 베이스 색깔이 레드 베이스잖아요. 베이스마다 이제 느낌이 달라서 점프할 것 같다. 오지 마, 안 돼. 아, 보시면 여기 뿔도 나와 있어요. 아, 그 이 가골개코의 특징. 어, 아, 치. 아, 예, 깜짝이야. 야, 무늬가 너무 이쁘다 진짜. 오, 살아있다 이거. 정말 이쁩니다. 진짜 이쁘다. 제가 임신해서 배가 터질라 그러는데. 레드 스트라이프. 아, 레드 스트라이프. 화이트 베이스에 레드 스트라이프. 아, 딱 돼요. 봐도 이름이 레드 스트라이프 딱 아, 맞네. 줄무늬 빨간색 줄무늬. 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감탄사인데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보다 베이비 중에 더 이쁜 친구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분양가가 대충 어떤 손님이 500 이상 불렀는데도 안 뺐습니다. 500. 우와. 가고일도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네요. 가고일도 비싼 거는 1,000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이야. 지금 제가 제일 비싼 가고일 갖고 본 게 3만 불인가? 3만 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외제한대 값이죠. 이야, 조져놨네.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 중에 이쁜 애들. 와, 화이트 미쳤다. 퀄리티 작살납니다 진짜. 이것도 스트라이프의 레드. 네, 스트라이프요. 내년에 브리딩 들어가 키우고 있는 친구에서. 아, 나포세일. 네, 분양하지 않습니다. 아, 어디 가도 또 나오는 나포세일. 사장님이 키반다고 싶을 정도면 가격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두 마리를 비교하면 이 친구는 화이트 베이스, 이 친구는 레드 베이스. 아, 레드. 오른쪽이 레드 베이스고, 아, 베이스의 등무늬만 다른. 네, 베이스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개체들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썸네일감인데? 장난 아닌데 애들 색깔이. 이거보다 진짜. 퀄리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아, 더 위에가 있어요? 더 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오, 씨, 미쳤다. 이 친구는 이제 갈색 브라운 베이스에. 브라운 베이스 레드. 아... 보시면 똑같은 레드 스트라이프인데 화이트 베이스, 레드 베이스, 브라운 베이스. 살아있네요 진짜.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고일은 확실히 비주얼이라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종인데 요즘 근데 가고일도 많이 인기가 떠오르고 있어서 지금 저도 오늘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갈 때 주머니에 또 이거 아.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 레드블러치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이 친구는 레드블러치드라고. 이 친구도 나포세일. 아, 나포세일 분양하지 않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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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막 분양하라고 문의가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1,000만 원 불렀는데 나 못했어요. 와, 조져놨네요. 조져놨어. 1,000만 원. 와, 지금 저 손 떨리는 거 보세요. 부담스러워서 지금 손 떨리는데 지금.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 위주로 하시면 블러치드랑 이제 레드 스트라이프랑. 와, 진짜 멋지다 이거. 장난 그림 같아 그림. 이거 막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아 진짜. 그치, 저도 이런 애들 모으려고 힘들었습니다. 와, 지금 칠해놓으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요. 아, 아니에요. 학대입니다, 학대. 아, 죄송합니다. 개들이 안 나서. 조심 조심. 소리가 소리 나네요? 얘네는 꾹꾹꾹꾹 소리를 내요. 밤에 꾹꾹꾹꾹꾹꾹 막 이런 소리를 내요. 아, 꾹꾹꾹 비둘기인가요? 비둘기 소리를 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번식해서 키워 올린 개체예요, 이 친구. 아, 직접 번식하시는 개체요. 네. 이게 저도 화이트랑 레드. 아, 근데 손 왜 이리 떨리지? 술 꺼내야겠다. 이 패턴 질감이 너무 이쁜데요 얘들? 얘네도 모자이크라고 스트라이프랑 이제 레드큐랑 섞인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색다른 매력이 있긴 해요. 와, 피부 질감이 너무 부드럽죠? 네, 크레보다는 살짝 단단한데? 네, 크레보다는 훨씬 단단해요. 네, 크레보다는 단단한데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 저 가고일이 되게 사납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얘네가 먹이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안 물어요. 아... 아니면 발전기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발전기 때? 네, 발전기 때 너무 아... 예민해서 애들이. 발전기 때는 다 똑같군요. 네, 발전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사람도 뭐 똑같... 사촌이야. 이 뭔 개소리야! 와우, 뭐 계속 나오네요. 오, 씨, 뭐 다 들어있네요. 네, 다. 와, 한 마리 사라져도 모르실 것 같... 아니, 압니다. 아, 잠깐. 얘는 나이가 좀 들어서 색이 네. 빠지게 했는데. 아, 빠진 색깔이 이 정도예요? 네. 메이팅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가 주류로 키우는 부치류 개코들은 좀 뭔가 색깔이 단조로운데 얘들은 보기 힘든 색상이죠. 네, 막 네. 빨간색, 하얀색, 갈색. 와, 뭐지?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
인기가 많아요. 아 중국 사람들이 또 빨간 거 좋아하잖아요. 네, 빨갛고 용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출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 연락이 와요 지금. 중국인이 직접 온 적도 있어요. 아 중국인이 온 적도 있어요. 네. 여기? 와 클라스 근데... 살아있습니다. 2월 11일 날 태어난 친구예요. 아 며칠 안 됐네요. 네. 어 근데 크네요 생각보다. 며칠 가공일이 크레보다 훨씬 크게 태어나요. 어 크레로 따지면 한 3개월 4개월은 키워야. 네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어 되게 이쁘다. 아 얘는 무슨 리키 같다. 얘도 이제 레티큘레이트. 가공일이 보통 한 10g 이상은 돼야지 베이스색이 정해져요. 아 개꿀팁 감사합니다. 네, 새끼 때는 다 검었습니다. 화이업 되면 아. 하얗거나 검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얘도 그리고 줄무늬도 크면서 색감이 퍼져요. 퍼지고 좀 더 진해져요. 추장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퀄리티를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베이스가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로 정해지고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오렌지 베이스. 이렇게 아예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빠져든다 이거. 어, 네. 4년 전 가고일 당근지시 아 당근 가고일을 모은 지는 4년 됐고요. 네. 전문적으로 번식을 도전을 한 지는 2년째예요. 그래서 제가 새끼 때부터 키워 올려서 2년을 키워 올려서 그걸 번식을 하고 네. 계속 개체를 더 계속 추가적으로 입양을 하고 있거든요. 야, 4년이란 시간이 걸렸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늘 4년은 좀 넘게 걸렸어요. 옐로우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레티큘레이트. 아, 레티큘레이트. 네. 가골개코는 보시면은 크레는 꼬리가 리젠되면 안 나오잖아요. 네. 가골개는 이게 리젠된 개체거든요. 아~ 이게 완벽하게 나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완벽하게 나와요. 아, 아주 잘하는군요, 얘들아. 네. 오, 리젠이 되는군요. 네, 완벽하게 나와요. 이거는 스트라이프. 네. 야, 저도 이제 슬슬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공일은 근데 간단해서. 그렇네요, 보니까. 네. 외우기가 쉽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 이게. 간단합니다. 예. 네. 얘는 스트라이프에 레드에 브라운 베이스. 얘들이 좀 더 이뻐 보이는 이유가 베이스 색깔이랑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랑 너무 대조적이니까. 그쵸, 그게 딱딱하게 이뻐요. 네. 그래서. 도드라져 보인다, 얘들아. 네. 베이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베이스가 아니어서. 레드 스트라이프. 이 친구도 원래 시뻘겋는데 번식이 들어가면서 알락기 시작하면서 색이 많이 빠졌어요. 야 이쁘다. 좀 와일드한 느낌이면서도 그거를 좋아하세요. 네. 보통 가골 키우시는 분들은 와일드한 느낌 그리고 먹이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저는 새끼 때부터 갓 태어나자마자 탈피를 하고 자율피딩을 하는데 네. 그때도 혼자 자율피딩을 알아서 먹어요. 아 자율피딩에도 그러니까 새끼 때부터 먹이 부침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 지 알아서 잘 먹어서. 네 자기가 알아서 잘 먹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얘는 먹이 부침이 정말 편합니다. DC에다가 놔두면 알아서 할 때 먹습니다. 살아있네요. 괜찮은데요? 네. 그 대신 핸드피딩을 몇 번 시작하다 보면 얘네가 핸드피딩에 적응하다 보면 자율피딩을 안 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자율로 가야지. 네 그래서 손님들이 저한테 입양하시면 좋아하는 게 다 자율로 저는 키우다 보니까 피딩이 편하다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장을 넘으시네요. 일단은 뭐 보그랩타일은 자율 피딩이다. 네 무조건 다 자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모든 개체들이 다 자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 PR이지만 제가 편집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아 가족. 또 우리 채널에서 또 화면 빠질 수 없는 가족 이야기. 가족이죠. 딜로프스라고. 아 딜로프스. 네. 겁나 이쁘다. 이 친구도 매력 있습니다. 닭뼈슬도 있어요. 어 그렇네. 둔하고 이쁘고. 네,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가족. 와 가족. 안 됩니다. 아 분양하고 싶은데. 네 분양이 안 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아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저자 나왔네요. 저자 나왔어. 파톡. 이제. 오. 야 이게 전부 다. 다 가고일입니다. 우와 우와 아니 알을 되게 이쁘게 꼽아 놓으셨네요. 네 저 정리 정돈. 아 또 오하열 오하열을 막 군대 갔다 왔으면 오하열을 맞춰야죠. 아 살아 있네요 진짜. 다 이렇게 가고일을 꽉 차서. 야 전부 다 가고일이라는 거죠. 네 아까 저기 있던 잉큐에도 이제 좀 차고 있어요 이제. 와 진짜 거의 국내에서는 가고일 탑이네요 지금. 제가 아마도 가장 많이 번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않을까. 100% 확신은 없. 아마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번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면 리뷰는 대충 끝난 건가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